라오스 중심가에 있는 빠뚜사이입니다. 빠뚜사이. 네. 빠뚜사이는 승리의 문이란 뜻인데요. 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군이 도와준 뭐 시멘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빠뚜사이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프랑스 풍을 따라갔어요. 희한하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9년여 동안 만든 빠뚜사이. 9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예,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라오스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한 거죠. 빠뚜사이.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유료입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고요. 빠뚜사이. 라오스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 새해에는 저기서 이제 불꽃놀이를 합니다. 불꽃놀이. 폭죽을 막 터뜨립니다. 새해 첫날에는. 네, 제가 이제 SNS에서 많이 봤는데, 그럼 사람들이 요 뒤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여기하고 요 주변에는 아주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인파가 꽉 찹니다. 빠뚜사이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향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북, 동서남북으로 딱 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빠뚜사이. 앞에도 누가 찍고 있네. 올라가는 문이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너무 일찍 왔나? 현재 시간이 8시인데요. 아직 문을 안 열렸네. 위에 올라가려면 여기 매표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빠뚜사이와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아침 8시여서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빠뚜사이.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요? 분수대에 물도 안 틀어놨네. 이야이씨. 물도 좀 틀어놓고 그래야지. 여런. 분수대가 아주 메말랐구만이. 자, 아침 8시에 딸라사오를 갔다가 딸라사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갖고 빠뚜사이로 걸어서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고 있어요. 딸라싸우고 문을 닫았어요. 예. 아이차, 여기는 빠뚜사이입니다. 비엔티안에 있는 빠뚜사이입니다. 빠뚜사이. 그리고 이거는 무슨 관공서 같아요. 예, 어떤 관공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관공서가 바로 왼쪽에 있고요. 저기도 멋이 관공서 같은 게 있고, 네, 공원입니다. 빠뚜사이 뒤쪽에는 공원. 네, 아침 지금 8시 조금 지나서 아주 붐비게 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빠뚜사이 승리의 문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그 도로 가운데 이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 가운데로 아마 차가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원을 만들면서 도로를 양옆으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빠뚜사이가 남쪽에 있고 바로 뒤에는 빠뚜사이 공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침 8시 10분인데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사진 찍으러 왔어요.
이곳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에 박물관, 사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기 무슨 관공서도 있고요. 저기 보면 수완 달랏 파투사이, 수완 파투사이, 예. 수완 사탈라나 공원이란 뜻이죠. 공원 수완 파투사이, 파투사이 공원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는 뭐 굉장히 넓어가지고 요 행사할 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특히 제일 많이 모일 때가 그 새해 1월 1일 날 행사 전야제 31일 날이죠. 12월 31일 날 전야제 때 1월 1일 0시가 딱 되면 여기 불꽃놀이를 하는 데입니다. 네, 완전히 사람들이 꽉 찹니다. 보려고 하죠. 저도 이제 빠뚜스 사이를 보러 왔는데요. 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 못 올라가네요. 여기 온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사람들입니다. 저기 이 비엔탄에서 방비엔, 루앙프라방 그리고 중국까지 기차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와마와마 중국 사람들이 꽉 찼어요. 누구를 위한 기차인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여기 여행 온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어요. 현재는 아침 8시 15분입니다. 빠뚜사이. 그리고 요 근처에는 관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드론을 띄우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열어고 직캠으로 찍어야만 됩니다. 빠뚜사이. 지금 아침 시간이라 남쪽으로 가는 길이 되게 번잡합니다. 혼잡합니다. 빠뚜사이.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이제 빠뚜사이가 잘 보이네요. 몇 시에 오픈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위에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저런.